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 키움유로드 전력분석원 정상봉입니다. 질문 중에 눈에 띄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그 질문을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들이 볼을 잡아주면은 그거를 전력분석에 어떻게 녹여내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는 절대좌표만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값에 상관없이 투수가 투구한 공에 절대좌표를 사용해서 결과값을 저희가 가공을 하거든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존 바깥에 있는 이 초록색 공들이 전부 루킹 스트라이크 콜을 잡아준 공들이거든요. 존 바깥에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할 때는 저게 볼로 카운트가 돼요. 결과값은 스트라이크지만 스트라이크 존 바깥으로 형성된 볼이기 때문에 저게 볼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비율에서는 빠지게 되고, 결과값에서는 당연히 스트라이크로 계산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기 때문에 타 팀들이랑 스트라이크 비율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KT와의 3차전은 이승우 선수가 9번 연속 4일턴으로 등판을 하게 됐는데, 구리검 선수랑 한영희 선수가 로테이션에서 지금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승우 선수의 활용을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었었는데, 저희는 그냥 순리대로 가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3, 4kg 정도 낮은 직구 구속을 보이면서 부위가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 이로 인해서 2회 상대에게 3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백넷에서 볼 때도 공이 조금 안 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승우가 많이 지쳐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실점을 하고 좋지 않은 구위가 확인이 되었는데, 3회 시작할 때부터 김정우 선수가 좀 투입이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부상과 KT와 한 주 내내 혈투를 벌였고 불펜에도 과부하 걸리는 상태에서 이승우 선수가 조금 더 끌고 가줬으면 좋겠는 마음은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막아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을 것이고, 첫 등판인데 무사말로 상황에 투입된 것은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되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즌을 치러 나가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 등판한 임규민 선수, 문성현 선수, 김상우 선수가 7회까지 무실점으로 막아줬고, 타선이 또 김민수 선수 상대로 볼넷도 많이 골라나가면서 많은 찬스를 만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좀 병사타가 나오면서 흐름이 끊겼던 점,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 많은 출루를 했는데 수많은 잔루를 남긴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경기는 박병호 선수의 300홈런을 감상하는 걸로 좀 만족을 해야 될 그런 경기로 남아있습니다. 삼성과의 1차전은 불펜데이 첫날이었는데, 오프너로 선택된 김재웅 선수가 평소에는 제구가 굉장히 강점인 그런 투수였어요. 보더라인에 걸치는 직구를 바탕으로 아웃카운트를 늘려가는 그런 유형의 투수인데, 이날은 긴장을 한 탓인지 제구가 몰리는 현상들이 많았어요. 잘 맞은 타구는 그대로 안타가 됐고, 빗맞은 타구 역시 운이 안 좋게 안타가 되면서 주자들을 내보냈는데, 이럴 때 야수들이 좀 도와줬으면 조금 더 긴 이닝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 텐데, 김하성 선수의 클러치 에러가 나오면서 대량 실점이 빌미가 되었고, 김정우 선수가 빨리 내려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이날 볼존에 형성되는 변화구를 많은 스윙 시도를 해나가면서 헛스윙이 많이 나왔고, 인플레이가 된 타구들이 당연히 다 빗맞으면서 상대 야수들에게 잡혔고, 볼넷을 골라나가는 득점권 찬스에서는 많은 병사타가 나오면서 공격의 흐름을 계속 끊어갔던 게 이날 완패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과의 2차전, 이거를 이겼습니다. 이거를 이기네요. 사실 3연패로 이 리뷰에 들어갔으면 제가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갈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선수들이 저를 구해준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6여년 만에 선발 등판을 하게 된 오프너 문성현 선수가 구위는 괜찮았는데, 제구가 좀 몰리면서 볼넷을 많이 허용해서 주자들을 내보냈고, 좋은 구위로 상대를 범타 처리하면서 위기를 넘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3이닝 무실점으로 경기 초반 흐름을 원태인 선수가 비등비등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이후 올라온 김태훈 선수의 교체 타임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문성현 선수가 한 바퀴 돌았으면 상대 타선들한테 공략을 당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김태훈 선수가 올라와서 좋은 흐름에서 투구를 시작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투심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상대 타자들한테 직구가 방망이에 계속 걸리면서 많은 타구를 내보냈고, 결국 홈런을 맞으면서 4실점을 하게 된 모습은 개인적으로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4회에 상대 선발 원태인 선수도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저에게 기회를 허용을 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타 작전으로 김하성 선수와 박병호 선수가 하위타 타순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타석에서는 아쉽게 아웃으로 마감을 했는데, 한번 들어가서 공을 본 게 다음 타석에서 좋은 활약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때까지 좋은 흐름은 아니었어요. 팀이 4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휴식이 부여된 선수들을 전부 철회하면서 라인업에 등장을 시킨 거거든요. 자칫 이 경기가 패배로 이어지면은 휴식도 부여되지 못하면서 남은 이닝들을 끌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6회 저희가 원찬스 기회를 잡게 됩니다. 아이패치를 붙이고 나온 박병호 선수가
6-3 따라가는 추격 홈런을 시작했고 7회에는 김혜성 선수가 이날 경기에 네 번째 출루를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전병훈 선수, 서건창 선수의 연속 안타가 나오면서 터미까지 추격을 하게 됐고 4번 타자로 출전한 이정우 선수가 장필준 선수를 상대로 역전 3런 홈런을 쳐내면서 승기를 한 번에 가져오게 된 점이 굉장히 극적이었어요. 진짜 팬분들이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좀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정우 선수가 이날 멋진 홈런을 또 기록하고 인터뷰에서 타격 코치님 또 전력 분석 형들 얘기를 해줬는데 고맙다 정우야. 우리 얘기해줘서 고맙고 경기 이기게 해줘서 고맙고 그냥 너한테는 다 고마운 일들 뿐인 것 같다. 이정우 선수가 사실 전력 분석실에 자주 와요. 본인이 조금 안 맞을 때 포인트 하나를 보고 가거든요. 타격을 할 때 좀 시선 처리라든지 어깨가 내려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고 갔는데 그거 하나 체크한 걸 가지고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타구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꼭 인터뷰에서 저희를 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인성까지도 굉장히 위대한 선수로 자리하고 있는 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이정우 선수. 포인트 하나를 딱 잡고 가요. 막 예를 들어서 어깨가 내려간다 아니면 그냥 그 경기에서 바로 반영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진짜 천재가 아닐까. 볼 때마다 놀랍고 정말 정말 동생이지만 존경합니다. 이어 등판한 셋업맨 안우진 선수가 공 7개로 154km를 던지면서 한 이닝을 깔끔하게 지원해줬고 마무리 조상우 선수가 들어왔는데 구속이 152km까지 던졌어요. 그런데 맞아나간 타구들이 다 플라이로 떴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다 그냥 잡히는 공이었는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홈런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잡히는 플라이였습니다. 선수들이 입모양으로 뭐 됐어 됐어 갔어 갔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상봉스쿨 2탄으로 저희가 감탄사 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와 저게 넘어가 와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안타는 됐어고 홈런은 갔어입니다. 됐어 됐어 됐어. 요게 끝이고 맞는 순간부터 갔어를 외치면서 넘어가는 순간까지 갔어를 외치면 됩니다. 갔어. 오 갔어 갔어. 극적인 경기를 즐기시고 싶으면 안타는 됐어 홈런은 갔어 이 두 가지 감탄사만 기억을 해주시면 저희랑 똑같이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팁으로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러셀 선수가 입국을 했죠. 2주 자가격리를 하게 됐는데 이정우 선수가 홈런 친 순간을 가지고 저 선수는 배트 헤드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것 같고 어떤 변화구를 던지든 어떤 직구를 던지든 대처하는 데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 상당히 강점이 있는 선수로 보인다라는 멘트를 남겼고 자가격리 기간 동안 훈련과 함께 시청을 한다고 해요. 우리 팀의 전력과 상대팀의 전력을 간접적으로 아마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역전하는 걸 봤으니까 여기가 본인이 뛸 팀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